안녕하십니까. 주간 돌발 영상입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를 두고 여야가 난타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책임이 있다며 내탓 공방이 치열합니다. 이제 가시는 동안에 현안들이 많은데 서울 양평 고속도로 관련해서 좀 출구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서 양평 고속도로 계획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똥꼬를 찬 겁니다. 지금 탈출구가 필요한 쪽은 민주당 쪽입니다.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없습니다. 자기 땅이 있는 쪽으로 고속도로 종점을 추진해서 특혜라는 민주당 주장대로라면 기존 예타가 통과된 양평 고속도로 원하는 정동균 고속도로, 민주당 고속도로입니까? 어제 양평군 주민들이 비를 뚫고 서울에 올라와 민주당사 앞에서 절박한 외침을 터뜨렸습니다. 양평군 주민들의 오랜 소망도 짓밟는 것입니까? 꼭 그래야만 속이 시원합니까? 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투표나 여론조사에 붙여서 결정을 하자 이런 보도도 오늘 나오긴 했는데 그게 좀 고민을 하시는 건가요? 지역 주민의 뜻이 중요하다는 그런 차원에서 누군가가 얘기했을 수는 있는데 어쨌든 당이나 정부에서 주민투표 관련해서 논의를 한 바는 없습니다. 대책도 없이 그저 상조하고만 주문처럼 됐지만 이번 사태의 핵심은 아주 단순합니다. 양서면으로 가게 돼 있던 고속도로 종점이 갑자기 대통령 처가가 소유한 땅들이 있는 다른 곳으로 갑자기 옮겼다는 것입니다. 원희룡 장관은 변경한 종점 인근에 김건희 일가 땅이 있다는 걸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나요? 작년 국정감사 때 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양평군 병상리 일대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의 토지 형질 변경으로 가격이 폭등한 문제를 따져물었고 원희룡 장관은 확인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도 전혀 인지를 못했다고 우긴다면 누가 믿겠습니까? 현 양평군수는 민주당사에 와서 항의 시위를 했습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도둑이야라고 소리친 사람에게 항의를 할 것이 아니라 도둑을 잡을 생각이 없는 경찰에게 항의 시위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민주당은 양평 군수인 저와 인사업 실패 관련하여 대화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참여가 되지 않는다면 향후 계획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참여되지 않는다는 것은 뭐 저희가 생각하지 않고요. 이재명 대표께 호소를 드린 바와 같이 민주당의 정책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 민주당이랑 만남에 대해서 요구를 하셨는데 조율이 되게 민주당과 만남은 따로 조율을 사전에 하실 게 민주당과는 조율한 적이 없습니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과 관련해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더불어민주당과 만났습니다. 당연히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We understand that preoccupations and concerns remain. The IAEA will be there permanently for years and decades to come. 오늘로 14일째 단식을 하고 계십니다. 그로시 사무총장께서 어제 한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핵 오염수를 마실 수도 있고 수영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걸 보고 굉장히 우려
안쓰럽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굳이 오염수를 마실 생각도 없고 오염수에서 수영할 생각도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오염수에서 수영할 생각도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어려운 질문이시네요. 분위기라니. 저희가 던진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거의 하나도 없었다라고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네, 구원식 고모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로시 고 홈. 그로시는 한국을 떠나라. 한국을 찾은 외교 사절에 대한 물의 극을 보여주고 있는 후쿠시마 선동. 대한민국의 국격을 어디까지 떨어뜨리려는 것입니까? 미스터 디렉터 제너럴. Are you satisfied with this visit? How was your visit?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분리징수하는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야당이 방송 장악의 일환이라며 비판하자 여당은 궤변으로 사실을 왜곡한다며 맞받아쳤습니다. 미스터 윤 숙열,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Mrs. Kim Kyun-hee. Mr. President, how are you? 잘 계셨습니까? Thank you. You will be around for the dinner. Your wife is around? 저녁에 오시죠. 만찬에 오시죠. Okay. See you. I can see you.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과 국가까지 지금까지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는 전기요금에 합산되어 부과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별도로 공제하고 징수합니다. 수신료 분리징수는 현재의 납부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국민의 목소리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순방 중 전자결제할 만큼 방송 장악이 시급한 문제입니까? KBS부터 방송 장악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서슬퍼렀습니다. 정말 하고 싶다면 지금처럼 일방적이고 폭력적으로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국민 공감대를 얻어서 해야 한다. 여당 국민의힘에도 경고한다. 공영방송 파괴, 방송 장악을 위한 행동대장 노릇을 그만두고 정상적인 상임위 운영에 진정성부터 보여라. 경애. 오늘은 국회 가방이 파행의 책임은 순전히 민주당에게 있다. 그러면 서울 양평 고속도로 민주당 특혜 의혹과 TV 수신료 분리징수 결정이 마치 방송 장악 시도이고 입법부를 무력화하는 시행령 정치라며 사실을 개변으로 왜곡하였고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가방의 간사 박성종 의원입니다. 지금 여기에 들린 것은 16건의 양평고속도로 관련 각종 사안을 정말 잘못되어 있는 사안을 체크해 왔습니다. 뭐 1번부터 쭉 되어 있습니다만은
김건희 일가당 강남권 20분 양평 땅구자 힛바람에 일부 부동산 업체 인터뷰입니다. 누구 것도 아니고 한겨레 오마이뉴스 노컷뉴스 경향신문 이래서 그 다음에 뭐 국민뉴스 MBC 잘 아는 JTBC까지 게시판 댓글까지도 엄청나게 활용하고 있다. 가짜 뉴스와 허위 왜곡 보도로 일관된 좌편향 매체들과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각오하십시오. 이낙연 전 대표의 귀국으로 한동안 잠잠했던 더불어민주당 내 개파 갈등이 다시 불거질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한 의원은 분당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나올까요? 네. 이쪽, 이쪽이 짧습니다. 빨리빨리 가셔야 됩니다. 시간이. 다음에 저희 이재명 대표님이랑은 좀 언제쯤 만나실게요? 네, 지금 일정을 조정하고 있을 겁니다. 네. 흔히 저 정치인들이 말하는 그런 줄다리기가 있지는 않아요. 네. 우천으로 연기됐는데 워낙 두 분 사이에 좀 갈등 요인도 있다 보니까 빚 때문에 취소된 거 맞아?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빚 때문에 취소된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예. 그리고 조만간 이제 모임 만남을 또 할 거라고 저는 보고. 그 저희들이 빚 때문에 오늘 일정을 축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어릴 때 기억으로는 장마합니다. 오른 단어가 추적추적이었거든요. 시원한 소통, 점심 자리가 마련됐는데요. 난 앞서서 오늘은 정말로 이제 비보드를 전제로 대표님과 식사하는 자리입니다. 극도의 저런 차별과 혐오적 표현은 반 민주적이고 또 해당 행위입니다. 매일 허구한 날 지지구 복부 자리 싸움이나 권력 싸움이나 하고 있으면 그럴 바에는 유쾌한 결별할 각오를 해야 한다. 이런 뜻으로 한 것이고. 이상민 의원 경고 네네. 그 대표 지시가 따로 있어요? 아니 오늘 지도부에서 회의가 있었고 당대표도 강하게 말씀하셨고 당의 지도부 모든 분들이 최고위원분들이 이거는 해당 행위에 된다. 명백한 해당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경고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 있었어요. 구체적으로는 어떤 발언 언급된 것이 있어요? 분당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분당 자체가 이상민 의원이 발언에 대해서 경고하셨다고 했는데 뭐 당을 분열시킨다는 판단이 있었던 거예요? 아까 대변인이 충분히 설명했을 것 같습니다. 한 20여 명의 의원이 찬성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 이제 거꾸로 예. 이상민 의원한테 이제 질문을 하잖아요. 예. 그럴 수 있는 의원들을 몇 명이라도 한번 이상민 아하. 의원이 뭐 숙명도 필요 없어요. 다섯 명이라도 한번 얘기를 해보면 열거를 좀 해달라. 예.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당 쇄신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이상민 의원 발언에 대해서 경고하셨다고 했는데 뭐 당을 분열시킨다는 그런 판단이 있었던 건가요? 체포특권 포기 관련해서 적절한 방안 구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 자,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그동안 몇 주 동안 사실 지금 보안이 친구를 다니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요. 이제 분석 다 끝났어요. 어렵게 맡고 보니 일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어느 분하고도 말씀 나눴지만 혼자 십자가를 지기에는 너무 버거워서 어르신들도 좀 같이 져주십사. 제 사적인 일을 본 적이 없습니다. 김은경 형한테 목숨 바치셔서 민주당을 쇄신하고 나가서 나라를 쇄신하고. 한마디만 말씀드리자면 민주당을 우리 당 안에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일을 처리, 어떤 일을 처리해도. 그러나 현안이 바쁘다고 하여 혁신의 길을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박성준 대변인이 불체포 특권 포기 관련해서 뭐 적절한 방안을 강구 중이다 뭐 이렇게 백불하긴 했는데 실제로 이게 뭐가 되고 있는 건지 지도부랑 소통이 되고 있는지 궁금하고 그 내놓는다고 안 받으면은 민주당 망합니다. 체감하고 있을 건데 지금 마지막 그렇게 힘겨루기 하는 것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행동 같은 그런 해당 행위를 하는 그런 의원님들에 대한 좀 제재 방안이나 혁신안도 좀 염두에 두고 계신지 좀. 저기 무서운 얘기는 전부 제가 하는 거로 역할을 맡고 나왔기 때문에 조직은 그렇습니다. 어느 조직이든 간에 안과 밖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과 밖의 경계를 너무 무너뜨리는 것은 좋지 않다. 이제 공천룰을 그렇게 좀 다루게 된다면 이제 혁신위원분들의 그런 향후 총선 출마 여부도 많은 좀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명확한 입장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혁신위의 활동에만 전념하겠으니까 그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사심 전혀 없습니다. 저는 업종 전환할 생각 없습니다. 오늘 질문 주셨으니까 저 다음번 회의에서 한번 얘기는 해보겠습니다. 저는 다음 학기 사학점 내과목 강의 얘기 잡았습니다. 시대를 담아 은유와 풍자로 풀어보는 돌발 영상. 돌발 영상은 YTN 홈페이지에서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주간 돌발 영상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노란 버튼